이번 시간에는 단원으로 치면 화법입니다. Communication과 Language Part야, Language Part. 그러니까 Neuro-Linguistic Program이라면 Language 쪽, Linguistic. Programming은 어차피 다 프로그래밍이니까 그게 보면 Neuro Programming이 있고 Language Programming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주로 Neuro 쪽에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오르는 뭐 이미지, 감각이고 또 하위 양식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이고 랭귀지 파트면서 이제는 언어로 갑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딱딱하고 이제 언어 분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쪽이 더 재밌고 더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이쪽이 더 신나고 더 재밌고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랭귀지 파트의 핵심은 화법. 사실은 7% 월드예요. 그리고 워드를 중심으로 한 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렇지만 이 대화는 사실은 액션 체면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액션 체면이 기초에 해당돼요. 액션 체면의 입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파트를 쭉 해보면 야 액션 체면이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액션 체면 과정이 가면 그 다음 걸 계속하는 거예요. NLP는 말하자면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다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릭슨 체면의 기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에릭슨 체면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에릭슨 체면은 formal induction. formal이란 말은 form을 갖춘 공식적인, 형식적인 induction, 유도, 이끌어내기. formal induction. 이거는 전통 체면이에요. 프로이드도 그렇게 했고 에릭슨도 처음에는 그걸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에릭슨이 서서히 자기 색깔에 자기 스타일에 개발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앞에 IN이 붙는 거예요. IN 그래서 informal induction이 됩니다. informal 비형식적 형식을 갖추지 않는 natural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무슨 형식적이지 않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닌 natural하게 So natural induction, informal induction. 그 다음에 전통 체면이 authoritative하다. 그러니까 군위적이다. 전통 체면이 군위적이다. 그럽니다. 근데 에릭슨은 비군위적으로. 전통 체면이 명령적이었고요. 근데 command라고요. command. 비전통 체면에서는 permissive, 허용적이다. 아, 그러니까 전통 체면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고, 딱. 권위적으로 딱 어떤 범위 내에서 딱 선을 그어버린다면 퍼미시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퍼미시브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체면에 들어가도 좋고 나중에 들어가도 좋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내 의지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의도는 뭐예요? 따라오셔야 되는 다시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체면에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굉장히 마음 좋은 아저씨 같잖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국은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척 하면서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서비스 하지 말고 가격을 내리면 되는데 가격은 다 받고 좀 더 받고 사실은 그러면서 서비스 한다고 생생했는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즉시 눈을 감고 천천히 트랜스에 들어가 수도 있고 그게 묘하잖아요. 아니라면 잠시 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면이야 아니야 최면이라 해도 괜찮고 아니라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천천히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당신이 언제 무엇을 원하든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니까. 따라서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금 즉시 눈을 감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서 에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최민희의 개념 자체가 좁은 의미에 금한 방에 길게 누워서 뭐 그렇게만 생각했던 최민희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 모든 상황으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면에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체면, 내지 자연체면, 내지 대화체면과 같은 이제 개념으로 발전됐다. 다시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내 말을 아니면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가진 채 내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지금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이 조금 감아졌어요. 그 말은 벌써 다시 할까요? 등찰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금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어봐 줬고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왜? 나의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이 말을 듣던 제 말을 듣던 어차피 나의 기본 과정은 당신은 눈을 감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눈을 먼저 감고 편안한 마음이 되고 먼저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 갖고 내 말을 듣는다. 그죠? 눈을 먼저 감고 편안한 마음 갖고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이미 듣는 동안에 들어왔어. 이게 되거든, 이거 봐, 이제 눈이 집어넣어. 이제 전자는 그거예요. 후자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을 먼저 갖고, 내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든. 그리고 뭐, 앞에 감으란 말이야, 뒤에 감으란 말이야, 먼저 듣고 하란 말이야,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하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상관없어, 그냥.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어차피 나는 한 마리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거라. 그게 기본 가정입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나를 사랑하든 그러면 뭔가를 보여보라고. 그러면 뭐라고 보이면은 그는 그 나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그 기본 가정이 표현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은 언어 속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한 점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기본 가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은 이민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프리스포지션에 관한 기본 가정. 자, 당신은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천천히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맞죠? 네. 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편안해지면서 눈을 감고 싶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든 안 하든 눈을 감고 싶든 안 싶든 뭐 그건 뭐 나는 몰라.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해하면서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저절로 눈이 눈꺼풀이 맞고 하는 그런 게 된다. 그 말은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치 편안한 마음이 되고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라라고 직접 암시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말을 듣는 동안 이미 그런 마음이 그런 아야를 생겨버리고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 느낌입니다. 이게 화법의 기본적인 하나의 패턴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눈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시각적인 논의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빵을 보는 순간에 침이 튀어나오고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이 되거든요. 왜 훔쳤어? 배가 고팠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니까 배고파 물론 왜 훔쳤어? 하필 그 순간에 빵이 내 눈에 띄었어요. 경물생심이라 마찬가지로 청엄생심이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랑이란 말을 들으니까 사랑이고 그죠? 우울한 말을 들으니까 나도 막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쪽으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따라오게 은혜로 구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암시라는 거예요. 암시. 잠을 때 내가 잠 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좋죠? 허풍이라 그죠? 같이 허풍. 허풍이라는 게 이제 잠 오는 지금처럼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때는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요, 그죠? 눈을 감고 싶어갖고, 막 눈꺼풀이 무겁고, 그럴 때는 하품이 이제 계속 나는 거야. 그러면 눈꺼풀 많이 무거워. 그죠? 이게 이제 잠을 심하네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입장에서 들었는데, 실제 얘기가 되면 하품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하품 암시라. 하품이 같이 나오면서 눈이 막 이게 유도가 되는 거야. 일종의 눈을 감으시오라 말하지 않아도 눈 감고 마음 읽기, 마인드 리딩, 영어로는 마인드 리딩이라는데 이것이 어쨌든 화법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